지난해 청약 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180만 명이었다고 해요. 총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거죠. 그런데 청약 통장 얼마나 알고 가입하고 계신가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로또라고 하니까 일단 가입하긴 했는데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청약통장 100%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겁니다. 청약통장은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의미하는데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은 필수죠. 혹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니까 청약예금이랑은 또 다른 건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부가 2014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요. 그때부터 청약통장이 종합저축으로 합쳐졌어요. 통폐합됐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용도였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위한 저축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 개의 청약통장을 정부가 종합저축으로 모두 통폐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축, 예금, 부금 이런 상품들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기능을 묶어놓은 통장이고요.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요. 새로 가입하실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국민주택, 민영주택 용어도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국민주택은 말만 들어도 민영주택이랑 상반되는 개념일 것 같죠? 맞아요. 국가나 지자체, LH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 돈으로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도 해당하고요. 이런 국가돈이 아닌 민간기업들이 짓는 나머지 주택들을 민영주택이라고 해요. 자이, 삼성, 메미안 이런 브랜드들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이죠. 청약통장에 얼마나 넣어야 효과적일지 사실 청약통장 만들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없죠. 아까 우리 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미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얼마를 넣어둬야 하는지 매달 얼마씩 넣어야 효과적인지가 이게 고민인 거죠. 일단 민영주택은 기본적으로 지역과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통장에 넣어둬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을 기준으로 보면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매월 얼마씩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청약통장은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 또 납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면 50만원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고요. 일단 최소로 넣을 돈이 2만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2만원을 넣을까? 10만원을 넣을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꼭 10만원씩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분양에 도전할 때는 회당 10만원까지만 납입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한 달에 50만원을 내도 그 달은 10만원을 넣은 걸로 치기 때문에 10만원을 넣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죠?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되어 이때 납입 금액도 회당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예치금 기준을 맞추는 민영주택과는 달리 국민주택은 일시 납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꾸준히 내서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해두는 게 좋겠죠. 실제로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서 10만원씩 넣어야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민간 분양과 달리 가점제가 아닌 순위순차제가 적용됩니다. 순위순차제는 무주택 기간 3년만 충족하면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결국 최대 10만원씩 인정해주는 저축 총액을 누가 더 오랜 기간 넣었냐는 싸움이에요. 부양가족 점수가 낮아서 가점이 낮아도 해볼 만한 경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약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거다 이러면 2만원씩 넣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민영주택은 가입하고 2년 지나고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매달 2만원씩 넣다가 청약 신청할 때 예치금 기준액을 한 번에 빵 내면 자격이 주어지니까 큰 문제는 없죠. 10만원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20만원을 넣는 것도 혜택은 있어요.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이라면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약 저금을 10만 원씩 할 거라면 차라리 그 10만 원을 추가로 청약통장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반 예금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으니까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청약을 위해서는 월 10만 원씩 꾸준히 넣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면 예금보다는 더 나은 청약에 조금 더 넣어서 월 20만 원씩 넣는 것도 괜찮아요. 10만 원, 소득공제까지 받으려면 20만 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찍 가입하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가입해서 꾸준히 청약을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 17세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일 때 청약 통장을 선물해 주는 건 저축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만 19세 이전에는 최대 2년만 인정을 해주니까 만 17세가 됐을 때 가입을 하는 게 좋죠.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집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다만 1인당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각각의 은행이 금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2년 이상이면 연 1.8%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각각 은행에서 주택 청약으로 제공해주는 이벤트나 부수적인 혜택을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도 있어요.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일반 청약저축이 연 1.8%의 금리를 준다면 청년형은 여기에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서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해도 혜택이 큰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청약통장, 만 17세부터 10만원씩 기억해주세요.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